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띄워줄 수 있어요? 그냥 같이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을 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굉장히 성교 대회나 아니면 성교 컨퍼런스가 있을 때 제가 종종 오게 되면 그 영적인 기름의 때를 다 벗기는 그런 것을 늘상 느끼곤 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영적인 때를 벗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저 오셨는데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집사님도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오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펑펑 울고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제 속에 들고 펑펑 운다 소리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제가 뭐 질투하거나 시기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 집사님에게도 선교사님의 말씀에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가장 더러운 때를 많이 묻히고 살 수 있는 그 중앙에 제가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 대형교회 쉽게 선교사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대형교회 비판을 쉽게 합니다. 우리 교회야 만 명 정도의 성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큰 대형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 정도만 되어도요 매일 싸우지 않으면 사실 큰 교회 목회를 하면 오히려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는 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매일 느껴요. 그 목회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대원을 아니면 늘 교단신학교를 책임져 온 저로서는 내 스스로가 싸움이 없이는 내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나마 선교 현장에 오면 제가 도전이 되고 그리고 묶였던 때를 샤워하듯이 다 씻고 그리고 돌아갈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아끼는 유명한 분사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면 교회 가서 다 당신은 돈을 받습니다.
같잖아. 당신의 교회도 큰데 큰 교회에서 당신이 사례를 받는 것도 적지 않고, 그리고 부흥에 가면 또 돈을 받잖아.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받는 거 거의 다 학교라 내요. 어저께도 신문에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낸다고 신문에 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낸 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서 주는 사례 외에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빨리 흘러보내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껏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저렇게 가면 저 아까운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황소로 와주세요. 제가 선교대회를 많이 다녀서 알아요. 아프리카 선교대회의 주황사는 2만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2만 불이 제가 아깝거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대회 있는데 날로구 주황사로 오라 그러는데 당신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수첩을 하나 따라 꺼내시더니 이 목사님, 봐, 3년이 다 스케줄 다 했잖아.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이지 말아라. 만약에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한다면 다음 주라도 올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시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게 하면 가겠대.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부흥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내가 했지 강사님이시다 부흥회는 안 했다고. 그런데 당신 가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날 와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부흥이냐고, 그럼 목요일날까지 해주게 해래.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교회 안 모여. 담임 목사나 하면 모이니까 안 모여. 그랬더니 아 내가 하는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목금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라고 그래서 집회가 아니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모이는 거니까 그 목요일날 하루 더 오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대회 갔어요. 그쪽에서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선교대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 미국에서 비행기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고. 근데 이분 얘기가 더 저를 당황케 시켰어요. 아프리카까지는 너무 모르니까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전화를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네가 목사냐?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냐? 선교대회는 가서 섬기는 게 선교대회야.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당신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영적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가깝게 여기니까 내가 그곳에 보낸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저희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 오늘 우리 최희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어르신이 한참 아래인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 꼭 오신다고. 근데 가면 내가 샤워를 하고 올 수 있는 곳인데 그 발목을 또 사다는 흐르잖아요. 이번에도 와서 저를 영적으로 샤워시켜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우리 최진식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 조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 한국중앙교회 오는데 왜 한국중앙교회라고 했을까? 아까 어느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제1교회 중앙교회. 왜냐면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저분이 한국중앙교회로 했을까? 처음에 시작한 배단이 교회로 그냥 남은 거 얼마나 좋았을까? 배단이라는 이름은 저에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별 수 없어. 여전히 세상적일 수도 있어. 이제 그렇게 제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목사님, 왜 한국중앙교회라고 했습니까? 배단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였을 거예요. 지금 금호동에서 중곡동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 게 1979년도에 천일사, 별표 천일사 자리를 그걸 사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써보내라. 그래서 몇 개를 성도들이 한 것을 이름 써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국중앙교회라고 써냈더래요. 한국 모든 교회가 하여튼 내 교회가 중앙이 되어야 되고 제일이 되어야 되고 이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더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한국중앙교회가 됐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할 때 배단이 교회 이름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중앙교회로 바꿀 때도 뭔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앙이 되고 싶습니까? 뭐가 중앙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배단이 교회가 갖는 의의로서의 중앙이 되자. 그래서 그때부터 세 가지 중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 배단에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예수를 사모하는 중앙이 되자. 그리고 이 배단위에서는 오직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배단이다. 그래서 부활 소망 갖는 것에 중심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단위에서는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곳이니 우리가 오실 주님에 대한 중앙이 돼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목회밖에 못 돼요. 이 정도 목회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천주교인이었다고 해도 나에게는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말 중에서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온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생산성과 싸웁니다. 말씀하세요. 생산성과의 싸움이다. 목회하면서요, 성도를 하나 볼 때 나에게 생산성이 없으면 귀찮은 존재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득이 되면 나는 손을 잡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 해가 되는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손을 잡고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근데 결국은 생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 목회자예요. 근데 나는 우리 주님이 이 싸움을 하셨더라고요. 이 싸움을. 제가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나? 나사렛 동네 오셨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살아가신 곳이 다 대다수 어디서 살아가셨냐면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다. 33번의 이사와 기적 여러 가지 사건들이 33번에 있는데 25번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담임 목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면 갈릴리에 있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서울에 있기를 원하겠나요?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솔직해요. 서울에 있어야죠. 그러시다. 갈릴리는요, 진짜 변두리입니다.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왜 갈릴리에서 했네? 예수님에게는 생산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사와 기적이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엄청난 이사와 기적 그리고 비유의 사건도 거의 대다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릴리 해변, 뭐 해변도 아니죠. 호수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보면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산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오셔서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다면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나?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또 갈릴리로 가시고 계세요. 여전히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내가를 만나자 그러시잖아요. 여전히 갈릴리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은 부활인데 부활의 사건을 왜 갈릴리로 가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생산성과 주님이 보는 생산성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하고 그럴 거예요. 아, 주님은 갈릴리에서 머무신 것은 주님이 원하는 생산성은 딴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생산성은 수많은 사람이 보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저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봐야 돼. 우리 주님의 생산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른 일들은 기꺼이 행하신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기꺼이 감동이야 선교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오르신 말씀이에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선교사들 다 나가기 운동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요. 여기 와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건 아니에요. 제가 싸우는 날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자유롭는 부분이 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 나는 예수 닮아가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갈릴리에 가서 무슨 생산성이 있나? 무슨 생산성이 있나?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예수 닮아간다. 근데 내가 예수 닮으면 다른 일들,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닮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더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신학대학원에서 할 때는 정말 가슴을 찢어지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말라기서를 제가 우리 신대 원생들에게 말할 때요. 여러분들은 말라기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말라기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탄식에 눈물 방울로 하나하나 기록된 게 말라기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에서는 사랑하고 외양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어. 그런데 저들이 왜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까지 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세상의 것을 내게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이 주어져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교회가 거대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의 영화라. 야곱의 영화라. 시편 47편 4절에 야곱의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건져내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사랑받은 줄 아느냐. 그래서 말라기서 해서는요, 네가 사랑을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게 드리는 제물을 내가 똥처럼 밟고 똥처럼 여기고 있다. 아니 똥처럼 여긴다는 말씀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몸 바쳐요.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똥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서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와서는 너희들이 너희들을 택해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를 사랑하여 제물 드릴 수는 없나? 나를 사랑하여 내가 내 앞에 나올 수는 없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쭉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써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36인가 7인가 됐어요. 네, 제가 영국에서 유학 가고 있을 때 걔가 한 3살쯤 됐었어요. 그 막 마지막 논문 쓰고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거의 1시에서 2시 들어가곤 했어요. 근데 3살 먹은 녀석이 그때까지 아빠를 기다려요. 한국은 나이로 3살 먹은 녀석이 그때까지 아빠를 기다려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 얘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빡빡빡 그래요. 장난감 자동차를 털 가져갔어요. 우리 조갑진 목사님 그곳에 계셔서 알지만 그 학교에 가보면 장난감이 계속해서 교체해서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얘가 하도 좋아하니까 장난감과 자동차만 가져갔어요. 얘는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린 거지. 그래도 한 번도 제가 혼내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야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빠가 이렇게 놓고 가니까 자고 일어나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36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빠 아빠 그럼 저는 거의 정신이 돕니다. 3살 먹었을 때는 그렇게 빡빡을 해도 자동차를 기다려도 상관없었어요.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갖다줬어요. 그런데 36이나 먹었어요. 근데 이 36 먹은 아들이 지금도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버지는 정신이 돌 정도죠. 적어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리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요 교회가 사라지고 또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사역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냐면 말라기에서 탄식하시듯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적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받은 야곱의 영화, 너에게 주어진 구원, 이게 정말 내 가슴에 철철이 깨달아. 나 아버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내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를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슬퍼하시죠. 그런 와중 속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2장 4절 앞에 흐느껴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5절을 읽어 갈 수가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멈췄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거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석순아, 너 이 큰 사랑을 네가 알고 있나? 긍휼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다 죽어서 송장으로 내놨던 사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를 치료하셨고 그런데 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도 뭔가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돼야 하나님 사랑 받은 거지. 이 생각을 제가 떠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으로 이 사절 앞에서 너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근데 그 큰 사랑이 뭔가요? 저는 목회 인생에 이 부분이 아니었으면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일 세속적인 역사가 됐을 것 같아요. 교회 키우고 나는 왕이 되고 작은 교회 무시하고 선교 현장에 와서 선교사님들한테 고함치고 제 모습이 훤히 내다보여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제가 붙잡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5절이 뭐예요?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려요? 허물로 죽은 나를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연합돼서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하여 살아났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때는요,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직접 봅니다. 직접 봅니다. 오늘 또 이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란이 오늘 누가 발표하실 때 16.6%라고 하셨잖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희의 직접 그곳에 다녀온 어떤 한 분이 왕조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직접 만나기도 하셔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직접 만난 사람 되게 위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만져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만지는 것처럼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승헌이라고 아시나요? 단학. 단학의 교주지요. 근데 그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중상태요.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체험했는지, 방언, 은사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분하고 가까운 같은 친구에서 같이 집회해서 그분하고 중상대 같이 지냈던 그분께서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세요. 난 이해가 안 간다. 환상을 보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만진 것처럼 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내가 함께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았냐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그게 믿어지냐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빛이 내가 왔지만 빛을 알아보는 족속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도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예수를 알아보는 적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아니, 오시고 그리고 참빛을 보고 난 후에도 못 믿던 사람이 어떻게 믿었냐 말이에요. 그 믿을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믿게 하는 사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바로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가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을 일찍 깨달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서 하늘로 옮기셨고 그랬습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와서 내게로 왔어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어요. 함께 이렇게 사는 승천이거든요. 앉혔어요. 그리고 앉혔다가 다시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와서 여러 세대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 함께 살고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앉혔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있는 동안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들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은요 하늘로부터 온 자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실존적으로 그런 이해한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참 11장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 다 한결같이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한결같이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면 본향이라는 게 앞으로 가는 게 본향인가요? 네? 거기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온 곳으로 가는 게 본향이죠. 제가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렸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던졌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는 어마어마하게 은사를 받아서 그러나?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은 바울 서신을 좀 연구하고 읽으면서 느낀 게요. 이분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 왜? 우리의 육녀 이 땅으로 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략하면서요. 천국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제가 흰 종이 10장을 갖다 주면서요. 이걸 써달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자. 제 목양실에도 붙여놓고요. 집에도 붙여놓고. 애들 다 한 자씩 같이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한결같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어서 제가 도전을 늘 받고 어제 오늘도 온전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생각이냐? 아니, 너가 나를 닮아가라. 네 필요한 일들은 기꺼이 내가 행하마. 근데 그 닮아가는 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로지 축복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회자가 돼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인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영국의 19세기 말 세 사람의 설교는 유명합니다. 저는 그 세 개를 다 다니면서요. 그분들의 심정을 한 번씩 이렇게 살피곤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시다시피 마이어 목사님 그리스도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셨죠. 저는 스폴스 목사님 뉴 스트리트 처치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하셨죠. 그리고 올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체플에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요 마이어 목사님의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회자됩니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스폴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스폴스 목사님에게 막 박수를 보내요. 이때 마이어 목사님이 질투가 생겼습니다.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져 있는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질투가 생기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게서 질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기하는 마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기하는 마음 없애라. 그리 하지 말고 스폴스 목사님 축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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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요. 진짜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 그룹이 있어서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냥 겉으로는 예, 좋네요. 좋으시겠어요. 속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난하죠? 뭐가 그렇게 가난하죠? 바울에게 아굴로파 그리고 바울파가 예수도 이야기한대요. 누구에게 쓰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를 그렇게 닮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누가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주의 사역이 일으켜진다면 그것도 더 기쁜 일이 세상보다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40만이 되던 인도네시아에서 40만이 되던 내 옆에 있는 교회가 1000만이 되던 그게 얼마나 축복할 일이고 그런데 모두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생산성만을 어쩌면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수기서 1장 22절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요?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잖아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성경을 봐도요, 세상의 생산성을 따지는 관점에서만 보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복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복이 뭐예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다. 복 주세요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이 복인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하든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이고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켜주세요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세상의 생산성만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지켜주세요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의 신변을 지켜주세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가 강도 안 만나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진짜 지켜주세요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겸손해서 세례를 받으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보다 더 겸손한, 우리가 다른 데서 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무한한 아버지가 요한된 세계에 오신 것보다 더 겸손한 건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무너뜨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이것을 무너뜨려요. 곧자로 3장 17절에 말씀하시고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근데 그게 돌을 똥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네가 떡덩이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성경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내놔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서요, 내일부터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식사 안 해도 되겠어요? 말씀만 먹으면 되잖아요. 온종일 오늘도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돌이 떡으로 바뀌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입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은 두 번째, 또 사단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와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뛰어내려와라. 우리 주님 멋지게 말씀,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수 잡는 거 하나 붙잡으면 그저 다른 걸 기꺼이 해주신다. 기꺼이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한 번만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우리 주님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사단이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아버지의 것은
누구인 것이냐면 아들의 것이거든요. 아들의 것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그런데요, 가끔 약간 좀 오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이 사탄아! 그리고 사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걸 계속 시험할 놈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세 번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이게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아. 그래서 사탄이 떠나고, 11절에 떠나고 떠난 자리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나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뭘 지키냐면 선교 현장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는 사실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를 포함하여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왜? 그 정체성들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평강 주세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평강이지. 우리 선교사님들, 만약에 평강을 추구하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강구되어 가요? 왜 인도네시아? 왜 인도에 막 계세요? 모든 게 다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6개월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방랑하면서 선교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세요? 우리는 평안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평 아니지. 평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니까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해석했으면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영화, 너에게 주어진 야곱의 영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화,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은 반드시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것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걸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매듭 지켰습니다. 저도 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지혜의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은 알아가게 하실 거라고 난 확신하고요.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예수를 달이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조합진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일평생 우리의 목표가 좀 하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의 야곱의 영화를 더 깊이 깨달으면 그게 최고의 성교고 그게 최고의 목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기꺼이 다른 일들을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갈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